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온라인 쇼핑도 막 할인도 비교해볼 수 있고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저는 가끔 스트레스 확 풀고 싶을 때 혹은 피팅감이 애매할 것 같다? 직접 만져보고 싶다? 요런 욕구가 있을 때 오프라인 쇼핑에 가서 질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제 친구들이 쇼핑 어디로 가야 돼? 하면 상수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수동에 갔을 때 들리는 편집샵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성수동 가볼만한 편집샵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MPT, 무신사에서 전개하는 편집샵인데요. 제일 좋은 이유는 성수역에서 내려서 진짜 코앞이에요. 건물도 좀 웅장하고 멋스럽습니다. 유명한 해외 브랜드에서 국내 하이픈 브랜드들, 그리고 주목받는 신진 브랜드들까지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는 편집샵이에요. 층도 4층인데 뭐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고요. 공간 자체는 살짝 도버 스트림 마켓과 꼼수 꼬모를 약간 합쳐둔 듯한 그런 느낌. 말씀드렸던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해서 보는 맛이 있고요. 새로운 브랜드 옷을 입어보고 즐겨볼 수 있는 공간이라서 한 번쯤 꼭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찰스 제프리 그 모자를 MT에서 산 거예요. 공간이 좋은 만큼 대형 팝업도 열리기 때문에 인스타 팔로우 해놓고 놀러가보시는 건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EQL Grove. 오픈 당시 저도 방문했었는데요. EQL에 입주한 국내 브랜드에서 해외 브랜드까지 넓은 공간에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사진을 찍었을 때 좀 예쁘게 나오는 공간이라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추천해볼게요. 대체적으로 미니멀 모던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만 브랜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정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 브랜드들도 함께 있고 리빙템들도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EQL Grove는 살짝 데이트 코스로 방문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라면 그랬을 것 같아. 데이트 가고 싶은 공간? 마찬가지로 공간이 넓은 만큼 대형 팝업도 자주 열려서 성수동 갈 때마다 한 번쯤은 이렇게 빼꼼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에프틀리스. 해외 브랜드 편집샵인데 주로 일본 브랜드가 좀 많이 보여져요. 빈티지한 스타일, 아메카지 워크웨어, 그런 스타일의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샵입니다.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또 이런 비싼 브랜드들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고 싶다 방문해보세요. 매장 분위기도 좀 조용한 편이고 직원분들도 친절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좀 편하게 입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옵스큐라. 국내외 감도 좀 있는 브랜드 입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다들 아실만한 편집샵이죠? 그래도 특히 저는 PU브랜드인 뉴스를 입어보려고 자주 방문하는 편이에요. 스타일은 미니멀, 고프코어, 캐주얼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인데 제 기준 엄청 튀지 않는 선에서 좀 웨어러블한 감성 있는 옷들이 많아서 보는 재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옵스큐라를 방문하신다면 옆에 있는 오우드 카페, 달달한 디저트 야물딱지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방문하신다면 꼭 한번 들려주세요. 데이트 만족도가 없어요. 올라갈 것이다. 없어요, 다음은 짱구데디 오라버니 편집샵인 PRT. 해외 럭셔리, 하이엔드, 그리고 국내 감도 있는 브랜드까지 좀 다양한 제품군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오프라인 할인 이벤트도 자주 열어주셔서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사고 싶었던 가방이잖아! 하고 이렇게 구매 사온 거. 가시면 가끔 짱구데디 오빠 있어요. 극 아이임 짱구데디 오라버니 놀이를 한번 가보세요. 다음은 비커. 저는 보통 비커 한남점 혹은 압구정 쪽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요. 성수에 가도 비커가 있는 거지. 트렌디한 국내 브랜드 그리고 해외 브랜드까지 있습니다. 좀 쾌적한 쇼핑 경험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요. 공간에 제한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살짝 웨이팅이 있을 수는 있다. 층별로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깔끔하게 섹션이 나눠져 있어서 ESTJ에게는 딱 좋은 그런 편집샵. 옷 외에도 인테리어 소품, 리빙템도 있으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다음은 벨벳 트렁크, 에크로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편집샵인데요. 니들스, 휴먼메이드, 언더커버, 이런 일본 캐주얼 갬성 브랜드 좋아하실 분들은 좋아하실 겁니다. 꼭 이런 일본 브랜드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스트릿한 느낌, 뭔가 좀 튀는 옷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경하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벨벳 트렁크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 해주시면 입고된 그런 옷들 착용 사진을 올려주시는데 그래서 이 제품이 실제로 있구나 미리 알고 방문하시는 것도 꿀팁. Stalkers. 자, 이제 성수역 위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스왈로 라운지. 개인적으로 저는 어나더 오피스 제품들을 실제로 입어보고 싶을 때 방문하는 곳인데요. 어나더 오피스 외에도 다른 좀 깔끔한 느낌의 옷들이 많다, 깔끔한 느낌 내 취향이다 하신다면 방문 추천드리겠습니다. 평소 브랜드 디깅을 좋아하기 때문에 브랜드 디깅을 잘 하시는 편이라 새로운 브랜드 뭐 없나? 이러면서 방문하기도 해요. 조금은 가격대가 있는 만듦새 좋은 일본 브랜드 찾으신다면 추천. 다음은 조아리 스토어. 에곤랩, 스테판쿡, 야스히로, 와이 프로젝트, 블루마블 등 좀 유명한 해외 브랜드 있어요. 그리고 조금 생소할 만한 해외 브랜드까지 있어서 보는 맛이 있는 샵입니다. 얼마 전 쭌디터랑 민디터가 저 빼고 데이트를 이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옷 설명을 잘해주시는 편이라고 하는데 나 빼고 데이트하냐? 다음엔 강제로 나까지 껴서 가야겠다. 자, 이제 좀 서울숲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머치 토커 무결 대표님의 편집샵 어드케이드. 길가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2층에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점잖은 스타일, 깔끔한 스타일이지만 만듦새나 그렇게 막 옷에 대한 설명, 옷에 진심이신 분들, 그런 분들 방문 추천드려요. 대표님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엄청 엄청 친절하게 길게 길게 옷 설명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은 그 옆에 위치해 있는 슬로우 스테디 클럽. TV 브랜드인 네이더스 블랭코브뿐만 아니라 좀 캐주얼하고 미니멀한 감성의 브랜드들이 많아요. 차분하면서 감성 어느 정도 있고 만듦새가 좋은 옷들을 바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네모네모하고 정갈한 느낌의 공간, 그 취향이 참 제 취향인데요. 실제로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영감 받아가지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지점마다 테마가 있다고 하니 이것도 이제 눈여겨보면 좋을 포인트.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틈틈이 오프라인 쇼핑을 할 때 찾아다니는 편집샵들을 정리를 해드려봤는데요. 오프라인 쇼핑의 매력은 제가 직접 입어보고 다양한 브랜드를 경험해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요즘처럼 세일 시즌 때 가보면 특히 재밌지.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가 돌아다니는 편집샵들 이렇게 모아 모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더 있어. 그럼 안녕! 말한 김에 쇼핑 가야겠어.